안녕하세요. 컴퓨터 절반 남자 시성조 인사드립니다. 지금 여러분 잘 보셨죠? 앞에 3600과 8700에 네 가지 게임 돌렸을 때 업체 뜨치라는 거 보실 수가 있었을까요? 8700은 배그에서는 좀 유리했지만 나머지 세 개의 게임에서는 이제 조금 차이로 졌어요. 그리고 이 외에도 제가 이제 3타로 같은 것도 돌려봤는데 3타로는 데이터가 날라갔지만 생박대 보셨으면 아실 텐데 8700하고 3600은 거의 흡사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. 전체적인 평가로 봤을 때는 램 클럭과 메모리 타이밍을 완벽하게 동일하게 해줬을 때 3600과 8700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다고 보면 됩니다. 작업용도 말고 게이밍에서 말이에요. 작업용도는 3600이 약간 앞섭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이제는 8700을 놓아줄 때가 되었다.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3600의 경우에는 B450 보드에서도 PBO가 사용이 가능하고 메모리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8700은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Z390 보드 썼어요. 왜? 메모리 클럭을 동등하게 맞춰주려고요. 이 메모리 클럭이 기본 클럭이 2666이었다. 그럼 당연히 3600보다 다소 좀 떨어지는 결과 보여줬을 거예요. 5%가량은 더 떨어지는 결과. 그리고 이제 테스트 중에 제가 특이사항을 몇 개 발견을 했거든요. 일단 3600 벤치 하실 때 1903 윈도우 버전보다 1809 버전에서 저는 좀 더 좋은 값이 나왔습니다. 생박대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. 프레임 차이가 특히 디비전에서 좀 나더라고요. 나머지 게임에서는 차이가 안 나는데 디비전만큼은 1809 버전의 윈도우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. 그래서 1809로 제가 체크를 했고요. 삼성 메모리, 기본 메모리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세부 램타가 기본적으로 인텔께 조금 더 잘 조여져 있나봐요. 그래서 결과값이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. 삼성 메모리 사용했을 때는 둘 다 똑같이 8700이 소폭이나마 더 높은 점수를 보여줬고요. 그리고 이제 튜닝 메모리로 세부 램타와 기본 램타, 그리고 램클럭 완벽하게 둘 다 동일하게 돌렸을 때는 3600이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.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업체가 뛰치락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아직까지 바이오스 문제로 PBO 적용이 제대로 안 되거나 메모리 오버클럭이 다소 높게 들어가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. 그런 걸 모든 걸 감안했을 때 3600은 좀 더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. 8700은 나온 지 벌써 1년이 지났고 2년이 다 돼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발전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. 오히려 보안 패치로 성능이 뒤로 가면 뒤로 갔지요. 결론을 내리자면은 8700 대신 이제 라이젠 3600을 사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. 특히 게이밍에서 라이젠이 밀린다고 우리가 사지 않았지만 요 3600에서만큼은 경쟁하는 라인업 9400, 9600 그리고 8700 요거 다 합쳐서 확인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작업 용도에서는 좀 더 뛰어난 가성비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3600 구매하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보너스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 9400F는 3600 대비 한 수 처지는 편입니다. 그 영상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 PBO가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까지 생각하신다면은 3600이 좀 더 나은 선택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. 자막도 없고 조금 두서도 없을까요? 제가 지금 밤새서 영상 올려드리는 거거든요. 다음번은 좀 더 푹 자서 잘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럼 이만 물러나겠고 다음에 뵙시다. 빠이빠이. 끄지 말고 보너스 영상 보시고 꺼주세요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진짜 빠이빠이.